소티브의 우재영입니다. 경제 성장에 있어서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농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요, 이 유럽에 이렇게 푸른 잔디에 이쁜 집들이 있는 이런 그 아름다운 농촌과 대조적으로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이렇게 삭막한 토지 위에 어린아이가 굶어 죽어가는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독수리가 이 어린아이를 쪼아 먹으려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식량이 부족하면, 굶주리게 되면 인간의 존엄성은 그야말로 어디로 사라지고 이런 새와 짐승에게까지 쫓기고 먹히는 그런 나약한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나라에서는요, 이 농림부가 있고, 농업연구소가 있고, 농과대학이 있고, 그 모든 농업연구원들은 가장 그 엘리트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실들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 프랑스나 뉴질랜드나 뭐 미국이나 농업국가로 갈수록 더 많은 우대를 받고, 가장 존중받는 직업이 농업 공무원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도요, 195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분류됐었습니다. 이런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좁은 농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고 나니까 당연히 이제 그 식량이 부족하고 노동력은 많이 소모되는데 식량은 부족하고 또 작은 농토들은 소수 지주들이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 지주를 빼고는 전부 소작농 신세가 되어가지고 아주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옛날 요 그림에도 보면요, 지주라는 분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느긋하게 이렇게 제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이뭐 배꼽과 뭐 위통을 벗어제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짐을 나르고 있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이 왼쪽에 그런 이제 정약용 선생이 쓴 글인데요. 새로 그런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큰 사발의 보리밥 녹기가 한 자로시 밥 먹자 도리 깨잡고 마당에 나서니 금깨탄 두 어깨 햇빛 받아 번쩍이네. 이 농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시로써 쓴 거고요. 이런 작은 나라에서는 그 토지도 부족하고 이 토지를 또 개간을 해야 되는데 토지를 개간을 하게 되면은 이 양반들이 가만히 두고 보고 있다가 토지를 다 개간하고 나면 그 토지를 뺏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서민들은 어차피 일을 해도 가난하고 안 해도 가난하고 그러니까 아예 일을 안 해버리고 이 조선의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게을렀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면요 조금만 생산이 되면 그 이방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금으로 다 뜯어가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일을 하기가 싫어졌다. 그런데 이제 현재 작년 기준으로 이게 이제 세계 그 GDP를 이렇게 순서를 매겨보면요. 미국이 당연히 이제 1등이고, 중국이죠. 2등이, 3등이 일본, 4등이 독일, 5등이 프랑스, 6위가 영국, 7위가 인디아, 8위가 브라질, 9위가 이탈리아, 10위가 캐나다, 11위가 한국입니다. 한국, 코리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앞에 있는 나라들은 그야말로 이
미국, 세계 최강대국이고요. 중국, 우리나라가 역사상 상국으로 섬겨온 나라. 임진왜란 때 일본이 쳐들어와도 명나라에 달려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던 그 우리의 상국이 이제 2등이고요. 그 다음에 이 얄미운 일본. 일본이 3등입니다. 독일이 있고요. 프랑스. 프랑스도 굉장한 그 나폴레옹이 유럽을 제패하던 그런 나라였고. 영국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에 식민지를 두고 있던 나라. 이 쟁쟁한 나라들 몇 개를 빼고는요, 그 다음에 바로 이 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래를 보면 러시아가 있는데요. 러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고, 인구가 아마 3억이 넘을 겁니다. 군사력도 거의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 거대한 북극곰의 나라가 경제력이 우리보다도 더 아래에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통쾌하고, 정말 짜릿한 그 쾌감입니까? 그 밑에 호주가 있고요. 호주 땅도 호주 대륙인데요. 얼마나 넓습니까? 그 다음에 스페인. 야, 이 스페인도 전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다 우리보다 아래에 있다는 것. 이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수많은 식민지를 개척하고요. 또이 사람들을 그 춤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나는 게, 그, 스페인 학과가 축제를 하면, 그 학생들이 스페인 춤을 연습해가지고 이제 춤을 추는데 굉장히 화려했어요. 화려하고 경쾌하고, 그래서 그걸 보려고 하면 돈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돈을. 그래서 그때, 저는 돈을 내길래 2층으로 또 올라가니까 2층에는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2층으로 들어가서 공짜로 봤는데, 그 여학생들이 그 치마, 빨간 치마 입고, 그 캉캉 춤인가? 뭐 하여튼, 그 악기를 들고, 춤을 추고, 남학생들은 그, 뭐 이렇게 채찍을 휘두르면서 그 카우보이 춤을 추는데, 정말 장관입니다. 이런 춤을 좋아하는 나라가 스페인이고요. 터키도 얼마나 큽니까? 터키, 네덜란드, 이런 강대한 국가들이 다 우리 아래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분이 이때 안 좋아지면 언제 좋아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가장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삼성이 있고, 뭐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있고, 이병철 회장님이 있고, 이런 분들이 기업을 일으켰고요. 또 박정희 대통령이 또막 근대화를 하고 독일에 광부 보내가지고 간호사 보내가지고 그돈 벌고 베트남에 파병해서 돈 벌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이승만 대통령 때 농지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엔 다 이제 지주 농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주제 하에서는 소작농이고요. 소작농들은 일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일을 해봤자 어차피 다 뺏기고 내가 가져가는 게 별로 없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요. 그나마 이게 미국에서 이 공부를 하시고 오신 분이어가지고 뭔가 좀 합리적입니다. 이 농지 개혁을 하려 하니까 좀 자기가 힘이 약하니까 조봉암 선생을 농림부 장관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조봉암 선생은 강화도에서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나셔가지고 고학으로 일본 주오 대학 정치학과를 나온 엘리트인데요. 이분을 농림부 장관을 시켜가지고 농지 개혁을 아주 성공적으로 합니다. 북한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했다. 그래서 이제 지주들에게 돈을 주고 농지를 뺏어서 소작농들에게 또 농지를 줬는데요.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주들은 돈을 가지고 있던 지주들은 돈 값어치가 하락하게 되니까 쫄딱 망해버렸고요.
땅을 받은 소작농들은 땅값이 올라가지고 엄청나게 부자가 되면서, 예, 바로 이제 그 자본주의의 그 처절한 양대 계급, 지주와 소작농, 지주와 소작농이라는 이 계급이 철폐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부 자영농이 되고, 자영농민이 되고, 그 자영농민들은 이제 그야말로 삶의 의욕이 뛰어나고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자영농. 내가 새벽같이 일을 해서 수확이 많이 나면 아들을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고 또 일부들은 서울로 대학을 보내고 이 대학을 나온 엘리트 젊은이들이 관료가 되고 현대 삼성에 가서 이렇게 우리나라 산업화의 일꾼, 인력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농업이 경제 성장의 가장 첫 번째 요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가 삼성이 공업을 육성하려 해도요, 그 인력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 농민들이 교육열이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그 자기들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들을 고등학교, 대학을 보내서 그 졸업생들이 우리나라 건대와 일꾼이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에 뒤집을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조봉암 선생은 이승만 정권이 이제 부패로 인해서 인기가 내려가니까 이분을 간첩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 사형을 시켜버렸습니다. 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장면인데 정말 그 담담하면서도 체념한 듯한 그런 그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은 우리가 영웅으로 경제 발전에 경제 성장의 기초를 만든 영웅으로 우리가 모셔야 되는데 모시고 제사도 지내드리고 옛날로 치면 사당도 만들고 서원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간첩으로 몰아서 하루아침에 사형을 시켰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장을 보면요, 우리 어릴 때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도 이런 모습이어가지고 우리 마을에도 이런 장이 있어가지고요. 저는 장날이 되면 동네 꼬마들끼리 가가지고 구경을 했는데 그때 가장 즐거웠던 구경이 이 약장사가 원숭이를 데려와가지고요. 원숭이를 가지고 재주를 부리는데 원숭이가 뭐 리아카를 끌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원숭이가 옷을 입혀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신기해가지고 그걸 막 쫓아다니면서 본 적이 있고요. 또그 다음에는 이제 여름이 되면 그 아이스케키라 해가지고 아이스케키, 아이스케이, 얼음 과자를 이제 일본식으로 아이스케키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아이스케키 사려, 아이스케키 사리하면 우리가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막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장터의 모습이 그리고 또 기억이 나는 게그 명절이 다가오면 경상도에서는 티밥이라 그랬는데요. 이렇게 뻥튀기라 해가지고 뻥 하는 그 총소리처럼 뻥 하면서 쌀가루가 이렇게 튀겨지면 애들이 막 뛰어가가지고 한 주먹씩 주워먹기도 하고 이런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이제 조봉암 선생이고요. 그때 이제 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농지 개혁을 할 기회를 놓쳐가지고, 그 우리나라보다 또잘 살던 필리핀이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가면 15개의 지주 가문이 있다고 합니다. 15개의 지주 가문이 농지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뭐, 아키노 가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마르커스 가문, 이런 그 정치인들이 다그 지주 가문에서 배출이 됩니다. 지주 가문에서 애들들을 뭐 영국 유학 보내고 미국 유학 보내고 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수많은 생산된 쌀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민들에게 흉년이 들거나 좀 배고픈 서민들에게 조금씩 쌀을 주면서 선심을 써가지고 그 선행으로 해서 이제 인기를 얻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정계로 진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 대만은 농지개혁을 성공적으로
개혁을 시킴으로써 이제 선진국이 되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농지개혁이 하면서 결국 또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땅을 국가에게 반납하고 돈을 받았던 지주계층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쫄딱 망해버렸다. 쉽게 말하면 지주제가 붕괴돼 버렸다. 이런 것을 통해서 자영농들의 그런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그 높아진 생산성으로 삶의 의욕을 되찾고 자기 자식들을 대학을 보내고 뭐 서울에 대학을 보내고 해서 우리나라의 이런 엘리트 산업 역군으로 키워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고려 시대에 그 재상을 지낸 이규보 선생의 신곡행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립일립 안가경이요. 한알, 한알. 안자는 어찌 안자로 했습니다. 어찌 가벼울 수가 있는가? 쌀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죠, 그죠? 개인 생사 여 부빈이라. 사람의 산과 죽음과 더불어서 부귀와 가난이 이 곡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개인 생사 여부민이라. 그래서 아경 농부, 나는 농부를 존경합니다. 여 마침 부처님을 존경하듯이, 경불 부처님을 존경하듯이 농민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불류 나날 이 기인이다. 부처님께서도 이미 굶어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규보 선생은 가난한 농민, 검은 얼굴로 밭에서 일을 하는 초라한 농민을 갖다가 부처님처럼 존경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그 시를 썼는데요. 이분은 정말 그 약자를 사랑하고 의엿비역이고 정말 나라의 재상으로서 충분한 인격과 능력을 갖춘 그런 존경하는 분이다. 이 정도 되시는 분이 재상에 오른 것은 정말 나라의 백성들에게 큰 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을 힘차게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